걸죠. 걸어다니는 조각상이 줄임말로 조각상처럼 잘생겼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. 야, 박성준 진짜 풀 뜯은 것 같아. 진짜? 뭐야, 왜 그래? 대박이다. 진짜 웃겨. 걸쭉가 뭐야? 아, 유레카. 핵곡혐. 극한의 혐오를 일컫는 말. 번호 좀 줄래요? 네? 바나나 주면 좋다. 바나나? 신장을 제거할 거야. 땅. 아 뭐래요? 핵극혐 개더러워. 핵극혐? 아 유레카. 현피. 웹상에서 만난 사람이 현실에서 만나 서로 싸우는 것을 이르는 말. 아. 야, 나 지금 삼성 보는거든? 나올래? 거기 뜰래? 이 여자 수다러 가야 되는데. 게임에서 욕하지 마라. 네, 죄송합니다. 아! 유레카! 초식남. 여성에게 관심이 없으며 자기 일에만 열중하는 남자. 친구 안 사겨? 너 공밖에 몰라? 나 여자한테 관심 없어. 내가 좋아하는 공부만 하면서 살 거야. 야, 네가 초식남이냐? 초식남? 심쿵. 깜짝 놀라거나 외모가 훤칠한 사람을 볼 때 쓰이는 말. 아씨 눈 어디다 대고. 아, 괜찮아요? 어디 다친 데는요. 유레카? 철벽.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철의 장막을 치듯 관계를 차단한다는 말. 왜? 아, 아 왜? 쟤 진짜 귀엽게 생기지 않았냐? 쟤? 쟤 참 장난 아니야. 치, 철벽이 뭔데? 문지야, 학교 뒤편에 새로운 음식점 가봤어요. 아 그러면 이번에 새로 개봉하는 저 야맹증에서 얻은 데 못 가요. 아 맞아, 내 친구가 야구장 티켓을 그날 약속 있어요. 아직 언제라고 말 안 했는데. 오빠 영화 보러 가자고? 어 좋지. 네. 유레카? 답장 너. 자신이 듣고 싶은 정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말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이르는 말. 아 진짜 뭐냐? 왜 짜증났어? 아니 어떤 애가 나보고 김수현 닮았다고 하잖아. 김수현 김수현 개멋생긴 거 매력도 없는데. 야, 네가 보기에도 내가 김수현 닮았냐? 김수현이 누군지 몰라? 야, 김수현이 기분 나빠야지. 진짜 김수현 하나도 안 닮았어. 뭐야, 너
그렇게까지 말을 해. 아, 너가 보기에도 내가 김수희한 닮은 것 같아서 그러는구나? 에휴, 답정말 답정말. 야, 거기 와봐. 답정말? 닮았네. 아, 유레카!